목사님 두 분께서 몽골로 떠나신 지가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오늘 두 분이 떠나신 게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말씀 앞에서 좀 은혜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를 한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백세 인생입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2절입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 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제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지 그렇게도 재미가 없네요. 네. 아무튼 올해 초 작년 말쯤에 그한 중년 가수 여자 가수분이 불러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노래입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린 것처럼 이제 60세에 70세에 80세에 90세에 100세에 오라고 하거든 아직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노래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이 젊은 시절을 상상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좀더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좀 죽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나이가 젊습니다. 제가 이제 서른이 조금 더 넘었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많이 젊긴 하지만, 사실 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이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이제 뭐 지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7년, 8년 정도는 더된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꼭단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죽게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왔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하면 떠올릴 만한 두려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누구나가 다 믿는 사람들은 믿으신 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면 두려운 이미지를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인식되어 질까요?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마 상실감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다녀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의 상실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느껴지는 제 안의 상실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감과 비슷할 수 있는데 단절감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고통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실과 단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상실과 단절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크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부 학생들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이 한 130일 정도 남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수능을 앞에 두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입시 끝에 나에게 어떤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고3 아이들에게 네가 하루에 이 정도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수능 끝난 뒤에는 네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의 그 생활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가 보장이 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힘든 것들을 감사로 감수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그 수험생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가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 시간들은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가깝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록, 그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펴면 무슨 뭐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서 사실 계시록 말씀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계시록 하면 사람들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자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쉽게 떠올릴 만한 그런 절망이나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때입니다.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그 기구한 민족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야곱의 때에 그 가나안에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식구들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애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번창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시키는 그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향하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홍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 보니까 그 다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40년의 생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떤 불만들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거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불평한 사람들, 불평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땅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다 회복한 다음에 이들에게 평안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평안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이들에게 침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사람들은 왕을 부르짖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왕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과 같이 생각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바벨론에서 조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만한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좀 살만하다 싶은 삶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나안으로 다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10여 년을 성전 건축을 멈춰야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리고 메대와 바사,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가 이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아주 그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주변국들, 강한 주변국들의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쌓여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바라보던 그때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예수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곳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조차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르지 않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더 큰 절망과 소망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기대하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전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 조금 힘든 삶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 하나 예외랄 것 없이 감당하기 힘든 삶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힘듭니다. 사실 제가 드리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아이들도 청년들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공부가 힘듭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요즘 하는 공부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하는 공부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아마 힘들게 공부하셨겠죠. 그래서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소위 그 어른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보기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나이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은데 청년들이 좀 엄살을 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단 한 청년도 빠짐없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압박들을 견디면서 그리고 계속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들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들어가기 전부터 그 어떤 취업의 걱정들이나 실제로 그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해서 해오던 것 때문에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 힘듭니다.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떠나서 당장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사실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삶은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들보다 그리고 청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더 많은 무게들을 져야 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삶은 사실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대로 그리고 가정에서 일을 돌보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일을 돌보시는 대로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으신 분은 이곳 저곳에서 맡은 역할대로 각자가 감당해가는 삶이 사실 쉽지가 않음이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일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관계하는 것까지도 힘듭니다. 사실 관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가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동료들이나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절대로 그 힘든 것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삶의 형편들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도 별로 잘 나아지는 것 같은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들을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소망함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삶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함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을 열심히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들을 이제는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들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소망들을 이제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기독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가운데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주변국들의 몰락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재앙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소망을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이 땅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주변국들의 괴롭힘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수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삶의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는 삶의 형편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형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절망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곳이 절망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절망만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절망의 끝을 맛보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시 소망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의 삶이 끝나게 되는 그때에 그냥 우리는 죽어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은 단절이고 상실이고 절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이다 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내 안의 모든 것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죽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까워져감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나의 욕심과 자아가 죽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죽어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바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은 우리가 완전하게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고 큰 의미가 있는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 이곳에 앉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조금 더 내가 죽어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내락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누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여가는 일들이 조금은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내는 것이 조금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나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죽음 앞에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가 조금 더 죽어, 우리가 조금 더 낮아져, 우리가 조금 더 부인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자아들,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